작품을 그럼 선택하실 때 기준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지난번 뉴스룸에 출연하실 때는 못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 아예. 네, 맞아요. 그건 그래서 맞아요. 저는 배두나 씨 근데 그렇게 치고 너무나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엇일까? 작품 자체나 시나리오가 주는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은 시나리오의 전개 방향이나 이런 게 물론 당연히 저와 맞아야겠지만 캐릭터가 제가 진짜 한 신이라도 못할 것 같다고 하면은 그때처럼 아직도 포기하고요. 예. 그것을 제가 저 때문에 빼달라라던가 바꿔달라는 말은 못합니다. 저는 못하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맞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. 그 제가 못하는 편이고 제가 할수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뭐 그런 거나 사실 분량이나 저는 뭐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. 제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아막 주인공만 할 거야 막 이런 배우도 아니고 분량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영화 있고 싶은 현장에 있고요. 네.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은 감독 옆에 있습니다. 사실 욕심이 날 법한 롤도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그것도 그냥 어쨌든 저는 그동안 욕심이 나본 적은 별로 없어요. 약간 뭐랄까 해탈하신 분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. 처음부터 욕심이 나본 적은 없어요. 네. 그 배우, 저는 사실 제가 이 배우 직업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는 경쟁하는 직업이 아니에요. 제 생각엔. 그래서 나 대신 저 사람이 이 역을 딴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딴 거고 저 사람이 안 한다고 해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역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역에 맞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막안 들어온 역할 중에서 제가 어이씨 이거 내가 더 해보고 잘할 수 싶다 있는데 이런 건 없었어요. 없었다. 그건 그녀가 했기 때문에 잘 잘한 된. 거니까. 네. 그런 거 없어요. 저희는 경쟁 같은 거막 없는 것 같아요. 저만 없나?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태까지 연기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. 네. 네, 배우들은 한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앙상블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. 네, 저희는 막 얘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이런 게 없는 네.